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포핸드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미디엄 핀플러버나 이 롱 핀플러버를 포핸드에 사용할 때 이 포핸드롱은 사실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제대로 된 방법을 이해하고 많은 연습을 하시면 또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고 또 실전에서 그 가볍게 연타라든지 강타를 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아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꾸준하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상하게 국내에서 핀플러버 하면 때리는 러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가령에 뭐 이렇게 뭐 랠리를 위해서 이게 쭉쭉 긁어 올리거나 반드라이버 형태로 하면은 아이 왜 핀플러버가 때려야지 그렇게 치느냐 막 이렇게 주변에서 막 핀잔 아닌 핀잔을 주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렇게 열고 탁구단에서 막 때리라고 또 와서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이제 가볍게 긁으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자 여러분들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공을 다 어떻게 때리죠? 탁구라는 게, 야, 너 때려 하고 정확하게 똑같은 볼만 주는 게 아니고, 시합이라는 것은 또 상대방 못 치게도 막 코스나 변경하고 그 공이 다양한 구질로 넘어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공을 다 때리냐고요? 절대 때릴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미디엄 핀플러버랑 이 롱 핀플러버들은 굉장히 컨트롤이 더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더 어렵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탁구는 직선 운동이 아니라 곡선 운동입니다. 즉 이제 이 평면 나바끼리 이제 포핸드롱을 치면 랠리가 참 편하죠. 그 편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칠 때 자 보십시오. 스윙이 이렇게 되니까 공이 자연스럽게 약간씩 마찰이 일어나서 상회전이 약간씩 먹어 들어가기 때문에 편하게 랠리가 이루어지는 거지 평면 나보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한번 때려보세요. 때리면은 이게 상회전이 없고 거의 너클화되기 때문에 랠리가 몇 번 이어지다가 네트에 자주 걸리거든요. 이게 핀플러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핀플러버라고 해서 이게 이제 롱핀플 OX고요. 이게 이제 킬러프로 맥스입니다. 미디엄 핀플이죠. 이거라고 해서 이 포핸드 스윙 자체가 특별히 다르지는 않아요. 단지 라켓 각도에서 차이가 나고, 그 라켓 각도라는 것은 이제 변화량에 따라서, 스펀지 두께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나는데, 역시, 이 핀플러버 역시 칠 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긁어서 직진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단순히 핀플러버는 때리는 러버, 이거는 전진속공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겁니다. 전진속공이라는 것은 무조건 때리라는 게 아니라 탁구대에 붙어서 박자 빠른 플레이를 하라는 게 전진속공이고 그거에 최적화된 나바가 핀플러버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변화가 많아서 좀 더 까다로운 구질을 사용하고자 해서 사용하는 게 미디움 핀플이나 그 롱핀플을 포핸드에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일단 이 긁어서 직진성을 확보해야 된다 정도를 자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긁어친다는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긁어친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평면 나바는 이 러버 자체가 공이 맞으면 약간 이렇게 묻힐 수가 있어요. 그게 이렇게 마찰을 줘서 묻혀가지고 이 전진회전이라든지 이 다양한 회전을 주는 건데 이 핀플러버들은 이렇게 돌기가 돼 있고 앞에서 바로 탁탁 탄력이 튀어나가고 보니까 묻히질 않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공을 이렇게 돌기 표면에서 이렇게 긁어버리는 겁니다. 긁어서 회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긁어친다는 의미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또 긁어쳐야 된다는 의미를 또 자꾸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하도 때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 때리는 게 아니라 긁어 때리는 거예요. 긁어 때리는데 그 긁어 때리는 강도는 그 상대방들이 보낸 공의 구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쓰는 러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임팩트나 그런 스윙 방법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연타도 들어갈 수 있고 다 강력하게 포핸드 스매싱도 가능하고 근데 그게 기본에는 항상 긁어쳐서 직진성을 확보해야만이 성공률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자 일단 포핸드 드롱을 여러분들이 연습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타점과 스윙 방법이에요. 일단 스윙은 이제 이 핀플러버들은 일단 좀 간결하셔야 되고요. 요즘은 이제 스윙이 전반적으로 다 간결하죠. 그 다음에 일단 타점이 1, 2, 3번이 있는데 자 2번이 정점이고 3번은 정점보다 떨어지고 1번은 정점보다 빠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포핸드롱을 연습할 때는 공이 정점에서 내려올 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가볍게 자 보십시오. 요 공보다 약간 밑에 위치해야겠죠. 이렇게 긁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긁어주시면은 자연스럽게 공에 약간 포물선이 나오면서 굉장히 잘 들어갑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연습할 때 이렇게
때리는 것도 들어가는데 이게 실전에서는 그렇게 안 오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볍게 이제 평소에 그냥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빨간 건 일반 저 쇼핑플러버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공이 조금 더 길게 나가고요. 이건 이제 롱핑플 OX로 보여요. OX로버는 일반적인 방법에서는 좀 안 들어가죠. 그래서 조금 더 각도를 넓고 이렇게 치시면은 포핸드 롱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때 넘어가는 구질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러버, 그 다음에 긁히는 강도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그 러버별로 이제 라켓 각도나 그 다음에 이 스윙 그 방법은 역시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하면서 가령에 이제 제가 차후에도 올리겠지만은 이제 P2 특박을 쓰신 여성 회원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스윙 자체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마 주변에서 그럴 거예요. 아, 저 이상한가 봐. 스윙도 이상하게 한다고.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반발력이 매우 떨어지고 마찰 개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스윙을 하면은 공이 죽잖아요. 죽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열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당연히 밑에서 긁어 올리다 보면은 스윙이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숙달이 되면 그 사람이 이제 계속 이제 포핸드로 긁어치는 감각이 있고 이제 점점 이게 긁다 보면은 숙달이 되면은 전진회전을 좀 많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스윙이 이렇게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몇 회 걸렸죠? 왜 걸렸냐면은 제가 이렇게 충분히 긁질 않은 게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엄 핀플이나 롱 핀플로는 반드시 긁어서 직진성을 확보해서 포핸드롱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평소에 회원들하고는 연습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레슨 받을 때 코치 선생님 보고 이렇게 달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긁어 올리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이걸 로봇으로도 얼마든지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긁어 올리는 연습을 하시는데 이 포핸드롱만큼은 반드시 사방향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끌어당기죠. 미로 끌자입니다. 자, 좌측은 끌어당기고. 자, 전리 보낼 때는 여기서는 끌어당기면 공이 저쪽 끝으로 안 가죠. 그래서 볼을 옆에 올리해서 충분히 기다린 상태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긁어서 밀으셔야 돼요. 이렇게 밀으셔야 되고, 여기에서도 역시 상대 몸 쪽으로 이제 미는 거 한번 하시고요. 또 이쪽 상대 코사이드로 긁어 올리는 걸 한번 하시는 이 사방향 그 포핸드롱을 반드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포핸드롱을 연습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타점을 잘 잡고 충분히 긁어 올리는 게 중요한데 절대 강하게 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왜? 강하게 친다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미디움 핀플인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강하게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그냥 때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긁어쳤고 근데 이제 변화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변화는 타점으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가령에 자 내가 똑같은 공이에요. 상대방 넘어오는 공도 똑같은 거고 그러면은 3번에서 치면은 보통 이제 스펀지가 얇은 그런 미디엄 핀플러버들은 또 OX 이런 거는 많이 긁어 올려도 너클볼로 들어갑니다. 이제 많이 좀 깔려서 들어가고 근데 요거는 이제 킬로프로 맥스예요. 이런 거는 조금만 걸려도 이제 많이 깔리진 않겠죠. 아무래도 스펀지가 탄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3번에서 하면 전혀 깔리지도 않고요. 2번에서 하면 조금 깔리고 1번에서 치면은 더 많이 깔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구질은 이제 타점이 빨릴수록 더 어렵게 들어가는데 대신 여러분들이 또 포핸드롱을 칠 때 또 실제 게임에서는 빨리 치면 빨리 칠수록 그만큼 성공률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점별로 구질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포핸드롱을 연습하고 막 이제 게임하다 보면은 이렇게 제가 긁어치라고 그러면 아이 관장님 그렇게 치면은 다 봤잖아요 이러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변화라는 것은 이게 아주 강한 변화가 계속 연속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은 게 절대 아니고 변화라는 것은 볼끝이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깔렸다가 어떤 때는 안 깔렸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그런 변화가 훨씬 더 컨트롤이 쉽고 여러분들이 공격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절대 많이 깔리는 걸 원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가볍게 긁어서 포핸드롱을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고단계가 되면은 사방향으로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단계가 지나면은 이제 3번에서 긁었다가 2번에서 했다가 1번에서 했다가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시범 보이는 동영상과 연습 동영상 이게 계속 올리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요즘 보니까 이제 이 패널도 중편이라든지 패널도에도 미디엄 핀플이라든지 그걸 치시는 분들 많죠. 많은데 이거 역시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똑같으니까 단지 이제 이렇게 패널도식으로 중편으로 잡으면 각도상 이렇게 열려요. 열리니까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좀 치기는 수월하고 근데 이제 이 자체에서는 역시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이제 올리는 거 보시고 이제 조금 더 그리고 올리시고 그리고 이게 각도상으로 이렇게 코스를 이렇게 보내기는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편이나 패널도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포핸드 롱은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제 로봇 갖고 연습하시고요. 절대 때리는 거 아닙니다. 절대 때리는 거 아니고 이제 가볍게 긁어서 이렇게 긁어 올려서 포물선이 나와서 직진성을 확보하는 게 이제 첫 번째 과제고 그 다음에 그게 숙달되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가볍게 치다가 이렇게 1번 타쯤에서 치시면은 또 이게 변화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핸드는 가장 기본이니까 쭉 연습하는 거 보시고 꾸준하게 연습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팁 드릴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미디엄 핀플이라든지 롱 핀플을 포핸드에 쓰시면은 상대방과 랠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와갖고 하소연하고 아, 구장 사람들이 저랑 안 치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구장 사람이 안 치려고 했는데 왜 그 사람들하고 이 미디엄이라 롱 핀플 갖고 포핸드를 자꾸 치시려고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탁구장에서 연습을 하실 때는 패턴들을 떼주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포핸드의 이 어려운 라벨을 쓰기 위해서는 이 백핸드가 정말 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쇼트돼서 이걸 연습을 하시고 이제 게임할 때 하고 아 그럼 나는 포핸드를 언제 연습하냐 그러면은 로봇으로 하시고요. 아니면 상대방 들고 이렇게 열고 딱 왔을 때 그 정점 약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톡톡 쳐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넬리가 됩니다. 넬리가 되니까 이런 방법을 알려주셔서 연습을 하셔도 되고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자꾸 포핸드 롱을 갖고 너무 무리하게 연습하려고 하지 마시고 클럽에서 연습할 때는 백핸드 쇼트에서 쇼트 연습을 하시고 아 내가 포핸드 롱 좀 긁어치는 게 부족하다 싶으면 이거는 로봇트가 가장 이상적인가 로봇트로 연습하셔가지고 자 전 이 포핸드 롱만큼은 꾸준하게 연습하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다양한 전형에서 굉장히 모든 탑법에서 공격해서 성공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